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급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타원형을 이용한 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2분의 1 사이즈와 3분의 1, 4분의 1 크기의 타원형을 만들고 약간의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안에는 뭐 벌스데이나 땡큐 뭐 원하시는 어떤 문구를 써서 완성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빨간 톤으로 해서 포인세티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흰색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웨딩 카드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타원형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꽃은 2분의 1 썼고요. 그 다음에 중간은 3분의 1, 그리고 작은 꽃은 4분의 1로 사용했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진한 색부터 이렇게 색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진한 색상을 눈물방울이나 타원형, 그리고 토끼귀 모양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제 색이 나지 않고 굉장히 진한 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을 잘 쓰질 않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진하게 된 색상을 좀 옅게 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타원형이긴 한데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꽃이 커 보이고 또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보이면서 이 색상이 자기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색상을 한 가지 색만 하면 이 색만 쓰게 되면 너무 탁하고 어두워서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섞어서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타원형 만드는 방법은 이 띠지를 송곳, 감기바늘로 감아주시는데요. 이 중간으로 감지 말고 끝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감으시게 되면은 여기에 구멍 없이 띠지를 감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고 핀셋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에까지 가서 한번 정도 더 힘을 줘서 감아주시고, 그리고 풀렀을 때, 그리고 너무 촘촘하다 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스프링처럼 눌러서 좀 크기를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 누르고 앞뒤도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납작하게 된 타원형이지만 이것을 조금 변화를 줘서 나중에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기바늘 끝부분에다 놓고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구멍 없이, 예. 그리고 풀렀다가 감아주실 때 끝부분에서 좀 힘을 줘서 감는 것이 가장자리가 많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분의 1 길이로 타원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3분의 1로 타원형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4분의 1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4분의 1은 좀 아주 띠지가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촘촘한 원을 만들고 풀러도 풀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풀러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타원형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 이번에는 풀칠을 한꺼번에 해주겠습니다. 비닐종이 미니 작업판에다 놓고 풀을 한쪽에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늘로 제가 하는 거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적게. 이렇게
큰 타원형과 중간, 그다음에 아주 작은 타원형까지 풀칠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7개씩 붙여주겠습니다. 여기에 이 색이 좀, 두 가지 색인데요. 색하고 상관없이 그냥 잡히는 대로 진한 거두개 정도에 뭐 밝은 색 하나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계속 진한 색으로 붙여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7개를 이렇게 해서 꽃잎을 7개를 붙여서 꽃한 송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원형 거, 큰 거, 중간 거, 작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위에 꽃심을 만들 건데요. 꽃심은, 이렇게 노란색 2mm띠지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2mm띠지 반으로 2분의 1로 꽃심을 만들어서 붙이는데요. 2mm띠지는 3mm보다 좀 감기가 조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이렇게 하나 감았고요. 그 다음, 두 개를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감고서 우리가, 중심이 좀 볼록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반원 틀에다가 두 번째 거에다가 이렇게 살짝 눌러서 놓고 놓으면은 아주 위에가 봉긋한 게 깔끔하게 해서 이것을 이 안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풀을 칠해서 말린 익히셔야 돼요. 녹색으로 하는데 이렇게 2mm 띠지가 없을 때는 이렇게 가위로 반을 갈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분의 1로 이렇게 좀더큰 가위 로 하시면 더 쉽게 잘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3분의 1 길이로 해서 세 개를 만들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진한색 띠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띠지도 마찬가지로 2mm가 있으면 2mm로 사용하시고 없게 되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위로 반을 갈라서 4분의 1 길이로 잘라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감고 풀을 묻힌 다음, 이거는 굳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지 않아도 이 자체로 그냥 붙여주셔도 됩니다. 두 개를 이렇게 눌러도 이게 말랐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꽃을 완성했고요. 그러면 이제는 잎사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